자, 인류 위험물은 분명들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집니다. 아, 염소, 산, 염류. 염소, 산, 염류. 과, 염소, 산, 염류. 요거 잠깐 빼놓고요. 브롬, 산, 염류. 질, 산, 염류. 요오드, 산, 염류. 과, 망간산, 염류. 중크롬, 산, 염류가 되는데, 이 말은, 염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을 의미하고요. 앞에 있는 이 산자들이 다 뭘 의미한다? 산소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의 품명 명칭들은 다들 무슨 무슨 산 뒤에 염류가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과산화물이잖아요. 산소를 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처럼 산소를 가진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되는데, 무기라는 말은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이고, 나중에 보겠지만 똑같은 과산화물인데 만약에 유기 과산화물, 그러면 얘는 제5류 위험물에 속하는 품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품명별로 구분을 좀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인류 위험물 중 염소산 세 개 들어가 있죠. 정상적으로는 염소산 그러면 ClO3 앞에 금속이 붙는 것이고요. 화학식 봤을 때 얘는 과잖아요. 과 염소산입니다. 그러면 역시 금속에다가 ClO 염소산이 과하니까 4개가 되고, 아가 붙으면 ClO 한 개 줄인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염소산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면류 위험물, 인류 위험물이고, 동시에 지정 수량은 50kg이더라. 위험 등급은 1이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별종이죠. 무슨 무슨 산 염류 아니고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1. 그 다음으로 염소란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산 염류인데, 브라질에서 온 깔고 자는 요, 브, 질, 요, 그게 세 글자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300kg. 과, 망간산 염류와 중 크롬산 염류의 경우에는 앞 글자를 따서 이 중간에 채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읽는 순서는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과, 채, 중. 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물론 비만이지만 과, 채, 중으로 암기하시면 과, 채, 중이니까 지정수량은 1000kg이더라. 이렇게 암기가 된다는 거죠. 위험등급은 1, 2, 3 순으로 갑니다. 자, 아마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인류 위험물의 품명들은 대충은 암기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